유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제 학교 후배 중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나가서 히트를 친 후배 한 명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김호중이라고. 네, 제 친한 동생인데 우리 호중이가 너무 잘 나가서 굉장히 배가 아픈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곡은 이탈리아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바로 일몬도라는 곡인데요. 바로 세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곡 들으시고 잘 이겨내시라고 일몬도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 무대인데도 불구하고 음향도 너무나도 좋고 우리 따뜻한 관객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이 콘서트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해도 점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아쉽게도
아, 너무 아쉽죠. 무슨 일이죠? 네. 너무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곡만 남겨놓고 있어요. 아무도 아쉬워. 제가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때 너무나도 잘할 때 브라보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칭찬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곡 브라보 마이 라이프 준비했는데 어떻게 함께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처음은 어느 오후 집으로 가는 거리 위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날 그리 좋지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마지막 곡 분위기 바꿔서 박수 치면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마음도 아니었어
여러분들 영원토록 기억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찬란한 우리의 미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앵콜 들려드릴 곡은 좀 여러분이 같이 즐겨주셔야 되는데 이문세 씨의 붉은 노래실까요? 우리는 다 같이 좀 뛰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같이 즐겨주실 준비가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지금 선생님 그 테너 선생님께서 지금 바지가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바지가 자꾸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하셔가지고 바지가 아니고 꽃 준비하려고 갔어요. 아니, 선생님 무슨 바지가 흘러내린다고 멘트 좀 더 해주세요. 지금 이벤트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거를 그렇게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말씀 좀 더 해주세요. 네. 이벤트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유튜브에 파페라 빅토리아라고 치시면 저희 부부가 네, 파페라 빅토리아라고 쳐주시면 네. 저희 부부가 노래하는 게 아주 마지막 곡입니다. 붉은 노을 여러분들 박수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를 가장 많이 보내주시는 분께 꽃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앞으로 나가 붉은 너를 바라보며 슬픈 그대 얼굴 생각나 고개 숙이네 눈물에서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이 너뿐이야 미쳐 모르지만 너나라 너의 마음 내게 사는데 너무 멋있어요 지금 하세요, 네.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다들 안 가시려고요 집에? 앵콜 아니 오늘 집에 이거 저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해줘 나가실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요 정도 열정이면 아무래도 한 곡 더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와! 감사합니다! 앵콜이 오늘 그럼 한 10시까지 저희가 와 앵콜이 이렇게 또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항상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야 저희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아침마당 부부성악가 치면은 저희가 이 곡 또 불렀어요.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을 불렀는데 아름다운 나라 그럼 마지막으로 앵콜곡 여러분들이 보내주셨으니까 아름다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앵콜곡 박수와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보내주세요. 빅토리아! 우리 최고의 지붕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 감격이 많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저희 마음을 모아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약간 해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이거 참, 아. 어떻게 우리 두 분의 이 열정과 이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잘 되었나요? 네. 여러분과 같이 이분들도 꽃길만 걸어서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선물 준비했어요. 앞에만 보세요. 앞에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죠? 자, 그리고 약간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양손으로 그쵸? 그리고 앞에 그냥, 예. 자, 두 분 꽃길만 걸어서 렛츠 기! 오호! 이야! 이야, 잘 먹었어.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제가 뭐 나온 줄 알았네요. 예, 아, 그리고 아, 참고로 잘못 불렀어요. 어떻게 바람이 부니까 여기 불렀어야 되는데 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려봤어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자분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오랜만에 뿌리다 보니까 약간 사실 좀 손이 좀 떨려가지고 저도 약간 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그쵸 약간 깜짝 놀라게 그 열기와 그리고 또 실제로 부부시잖아요. 그 사랑의 열기 여러분들께 한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보여주신 우리 빅토리아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공부사학과 또 많은 활동하니까 유튜브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곡에서 K-Pop 스페셜 이제 어제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 2일 동안 제2회 함께 했습니다. 어제 즐거우셨나요? 네. 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Pop가 또 위주인 만큼 아마 여러분들께서 공연도 즐기시고 함께 즐기시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K-Pop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동차를 이용하신 분들이면 합리적이고 우수한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부스들은 이제 집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나중에 이용하시면 꼭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요, 여러분들이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신다면 내년에는 좀 더 힘차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대는 종료가 되고요. 부대 시설들은 계속해서 한 6시 이내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남은 시간도 이곳